안녕하세요. 그라시아 재팬 탑 에듀케이터 티아라입니다. 오늘은 그라시아 재팬 티아라 블랙홀제를 사용하여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체크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닉스 파일을 사용하여 손톱의 길이와 모양을 다듬고 티아라 버퍼로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젤네일 영양제인 비트윈은 손톱 중앙 부분에만 얇게 발라 30초 자연 건조해줍니다. 비트윈은 비타민과 케라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젤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쥐젤리 베이스 젤을 손톱 전체에 발라줍니다. LED 20초 큐어링합니다. 젤리캡 170번을 손톱 전체에 발라줍니다. LED 30초 큐어링합니다. 두 번 반복해줍니다. 블랙홀 클리어 젤을 발라주는 블랙홀 칼라 젤을 사용하면 갈라지는 크랙 기법의 아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초 큐어링합니다. 블랙홀 젤 6번을 가로 부분으로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소량을 사용하여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LED 30초 큐어링합니다. 블랙홀 젤 6번의 세로 부분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LED 30초 큐어링합니다. 블랙홀 젤 11번으로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 부분을 각각 나누어 그려줍니다. 30초 큐어링합니다. 티아라 클리어 픽스 젤을 사용하여 스터드를 붙여줍니다. LED 20초 큐어링합니다. 쥐젤리 탑 젤을 손톱 전체에 발라줍니다. 20초 큐어링합니다. 젤 클렌저로 닦아 광택을 내어 마무리합니다. 그라시아 재팬 티아라 블랙홀 젤의 크랙 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체크아트를 완성하였습니다.